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옥초 정구지라고 해서 기력 정진의 명약인 부추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 또 부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약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추는 원래 기력 정진의 명약인데요.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도 유명하고, 또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생식 기능을 좋게 하고, 새롭게 항암푸드로, 슈퍼푸드로 아주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건강을 놀랍게 부추긴다 해서 부추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부추는 인삼 녹용과도 안 바꾼다라는 옛말도 있고요. 비타민 AC, 그 다음에 철,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아주 혈액순환이 좋은 우리 지금 우리 요 부추 옆에 있는 마늘의 주성분인 알리신이 굉장히 비슷한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김은 틀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마늘과 아주 유사한 항암 효과와 동맥경화 혈압이 좋은데요. 원래 4월 부추지만 지금 이제 거의 음력으로는 4월이거든요, 아직요. 6월이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4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부추가 제일 좋은데요. 간 해독에 아주 좋고요. 또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고 또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해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야쿠르트와 부추를 주스를 만들어서 잡수셔서 항암 효과를 아주 뛰어나게 보았다는 그런 이제 암 환우분들이 계셔서요.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철분이 다량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좋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수도권 쪽에 굉장히 지금 막 퍼지고 있어서 제2의 유행이 지금 다시 오지 않느냐 막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굉장히 이제 면역력, 개인 위생도 중요하지만 면역력 증진을 항상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위액 분비가 활발해지고 위화장을 튼튼하게 해서 식욕을 증진시키고 또 따뜻한 성질의 부추는 자주 섭취하시면 여성에게도 좋고요.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또 피부의 저항력을 높여서 여러 가지 자외선으로부터 또 환경 오염 물질로부터 어떤 피부를 지키는 능력이 있는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궁합 음식으로는 삼겹살, 소고기, 새우, 오리, 뭐 김, 김치, 뭐 야구르트, 뭐 이제 이 지금 나열해 놓은 몇 가지 음식들과 아주 궁합이니만큼 오늘은 저희는 이제 날은 좀 덥지만 소화를 저희 어머니가 신장이 좀 걱정이셔서 이제 청국장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익은 김치도 있고 또 영양부추 조금 넣고 구기자 지난 시간에 달여놓은 구기자 오미자 물과 또 산수유물을 활용해가지고요. 구기자, 산수유, 부추 청국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이름이 긴데요. 오늘 이거는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물. 육수를. 좀 시큼하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생숙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육수를 내어놓은 이제 황태 육수가 있습니다. 해독작용이 좋고, 노폐물 배출에도 좋고, 황태와 마늘, 뭐 당근 이런 걸좀 넣어서 따뜻하게 해놓은 지금 육수를 육수 여기는 이제 따뜻한 건데요. 이 따뜻한 물과 지금 이제 김치냉장고에서 차가운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 물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희뿌연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 따뜻한 물과 찬물이 합해지면은 되게 효능이 있는 물로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능이 있는 물을 활용해서 효능이 있는 물을 활용해서
이걸 이제 마셔도 좋지만 지금은 이제 된장을 끓이는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 곰돌이 채칼로 이렇게 마늘을 다져서 마늘을 좀 네,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고 항암 효과도 있고 네. 마늘 좀 다져서 넣고 기름은 넣지 않겠습니다. 네. 이 국물의 맛을 잠깐 이제 보면 네, 된장국에 어울리는 맛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된장,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다려서 넣고 김치 좀 넣고 김치도 섭취하고 네. 여름에는 김치를 좀 안 먹게 되거든요. 뭐 무슨 콩국수 뭐 이런 국수 종류 이렇게 할 때도 열무김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열무김치를 담궜는데 열무김치도 좋지만 열무김치도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배추김치가 좀 맛있게 익어서 배추김치도 넣고 그다음에 끓기 시작하면 간을 죽염으로 맞추고 영양부추를 파 대신 넣겠습니다. 끓고 있는 동안에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고추하고 김하고도 궁합이라서 여름에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김을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김 부추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은 완전히 굽지 않은 생김이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이고 김을 하루에 전장김 한 3석장씩 먹으면은 굉장히 여러모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부추 조금 네. 부추 조금 지금 잘 씻어서 물을 빼놨는데 부추 좀 넣고 아주 꾸준히 이 천연 성분은 꾸준히 섭취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네. 꾸준히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자주 먹으면 좀 질리지 않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요리 방법을 조금씩 주재료와 부재료를 조금씩 바꾸어 가시면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도 정말 중요하죠. 예, 지금 이제 뭐 오메라고 해가지고 매실청을 담그고 아주 까맣게 말려서 이렇게 만드는 오메도 중요한데 오메까지는 좀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오늘도 여름 준비한다고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네. 다시 청하고 불기름 조금 넣으시고요. 다른 거는 뭐 별로 많이 넣을 건 없고 이제 자주경 주경 조금 됐습니다. 박생신 아주 간단한 양념인데도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 고추 김무침. 그 겨울에 되면은 반찬 없으면은 그냥 김하고 뭐 간장에 조금 찍어가지고 이렇게 잡수잖아요. 근데 이 날이 점점 더워지면 김이 잘 먹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김을 잡수셔야 되는데. 맛있습니다. 지금 볶고 있고요. 고추를 좀 잘라서 넣어보겠습니다.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유 구기잠을 이렇게 섞어도 맛있냐 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아주 좀 보잘것없는 농산물 미네랄 고갈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섞어서 잡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이 주변에 거품 이거는 안 걷어내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안 걷어내셔도 됩니다. 맛있거든요. 고추 넣고요. 김무침하고 이제 자주경 과학생심만 하면 됩니다. 이 구기자물이 정말 명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요. 과학생심. 여기에 연두부. 네.
연두부 좀 넣겠습니다. 두부의 형태 중에서 연두부가 제일 수분이 많이 네,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두부. 네. 그냥 판두부보다는 이 연두부가 훨씬 좋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식단도 어르신들 식단은 좀 간단한 게 좋답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고추, 파묻, 김무침. 안녕하세요. 오늘 염색 하셨습니다. 염색. 오늘 부추 파무침. 아, 부추 김무침하고 그다음에 부추 청국장. 네. 영양부추 청국장. 밥은 텃밥.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콩팥을 잡수셔야 된다 하시죠? 팥밥이고요. 색깔이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구기자 산수유 생숙탕으로 끓인 건데 이 맛이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울 때일수록 이열치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가운 것만 드시면 큰일 납니다. 잠깐만요. 영양부추 좀 더. 맛있게 먹을게요. 네. 시원하답니다, 여러분. 와. 청국장 중에서 베리하고도 굿이에요. 와, 맛있다. 맛있는 베리하고도 굿이랍니다, 여러분. 산수유 구기자로 입맛도 올리시고 또 부추로 기력도 찾으시고 엄마랑 네, 된장죽, 된장라면 여러 가지로 응용 가능하시니까 건강한 여름 됩시다. 네, 다음에 뵐게요.